깜짝 브이라이브네. 깜짝 브이라이브. 완전 깜짝 놀랐지. 아니 알람 뜨지 놀래요. 엄청 오랜만이야. 밤? 너무 늦었죠. 11시 반? 11시 30분. 오늘이 다 가기 전에 이치와 브이라이브 해요. 이치가 왔지. 오늘 그러면 저희 인사 둘 셋 어비나스 안녕하세요 이치입니다. 와 오랜만이에요. 이치가 데스 어비나스가 트와이스 선배님들 도쿄돔 투어 라이트 돔 투어 중에 도쿄돔에서 하시는 공연 보러 지금 도쿄에 왔습니다. 도쿄에 왔습니다. 금방와 금방와 저희끼리 첫 여행이에요. 그렇죠. 일단 무엇보다 공연 정말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편. 진짜 오늘 보고 배울 점을 너무 많이 알아가는 그런 공연을 보고 온 것 같아서 기쁜 시간이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이렇게 점처럼 보였어요. 선배님들도 진짜 완전 인형처럼 보이셨어요. 완전 이렇게 맞아. 무대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진짜 정말 그 많은 팬분들 앞에서 제 이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를 이렇게 네. 불러주시고 무대가 저희가 갔다 오는 길에 네. 편의점을 들렸어요. 편의점이죠. 1분 하면 다 같이 밥 늦은 야식을 뭐 사셨나요? 잠깐만요. 저는 물을 물 그러면 물 가지러 간 예전이 전에는 제가 아 역시 체력 아니는 샐러드를 이거 건강한 식단을 유부라면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유부라면 샀어요. 그렇습니다. 좀 끄시겠네요. 이거 눌러야 되게 크네 이거는. 저는 와 냄새 진짜 좋은데? 저는 이게 맛있다고 해서 샐러드랑 저는 과일, 파인애플을 말았어요. 맞아, 맞아. 나 과일 사려다 말았어. 왜 하셨어요? 우리 유나는요? 저는 이게 뭐지? 이게 왕탕이라고 해서 왕탕이라고 해서 안에 완자 같은 게 들어있는 만두 그런 건데 뜨끈한 국물을 먹고 싶어서 사왔습니다. 리아스님요? 저는 딸기 우유랑 이거 맛있겠다. 삼각김밥이랑 저도 이런 컵라면 같은 거를 하나 사왔어요. 뭔? 벌써 트라이? 와 리진이 와! 맛있어. 역시 가장 빨리 저는 저 지나갔으니까 저는 비빔 볶음면 먹고 싶어서 이거랑 안 어울리지만 치즈케이크 약간 이거 단짠해 좋아. 먹자. 먹방 하고 싶어 했잖아. 첫 먹방 너무 좋아요.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근데 물 더 줄까? 물 더 많이 나와. 많이 나와. 뜨거운 물 주세요. 아니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게 일본 편의점 젓가락인데 안에 이 수시개도 같이 들어있어요. 물질이랑 너무 센스 있는 거. 이게 또 물을 버리고 왔는데요. 그런 거야? 까다로운데? 잠시만요. 그런 건가 보다. 그러면 저는 건데. 물을 버리고 오겠습니다. 맛있어? 어머! 완전 크잖아. 네, 이치 많이 먹을게요. 이치 많이 먹어요, 여러분. 너무 늦었죠, 여러분. 유진이 맛있어? 완전 맛있어. 사람 맛있어. 우리가 먹방을 하다니. 그러게. 한 입 먹을 사람? 나 좀 있다가 먹어야지, 조금. 좀 있다가? 얼마나 먹겠어. 이거 짱 잘 돼 있어, 요거. 뜯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서 물을 바로 버렸어. 좋네. 안 되겠네. 완전 편해. 자, 일단 항상... 먹고 내 거랑 비교해보자. 그래. 내가 찾아봤거든? 그 일본 편의점 먹어야 될 거? 응.
근데 내 거 이건 비슷한 건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 그게 자기 더 맛있던데 그거 샀거든. 아 진짜? 뭐 다른가 봐. 한번 비밀해봅시다. 저는 이길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럼 댓글 좀 읽어줄래요? 내가 읽어줄게. 아 기름이 먹어보세요. 요구 참여주세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대. 저희도 팬 여러분들은 행복하길 원해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하죠 다들? 너무 깜짝 비와이브와 함께 아~ 저희는 정말 행복합니다. 괜찮아요. 저희는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모모 선배님이 무대 도중에 왕관 보지 않고 왔어요. 네, 맞아요. 왔어요. 이거 대박이었어요. 제가 너무 힘드셨어요. 감동이었어요. 맞아, 진짜 감동이었어요. 1번은 어때요? 오늘 사실 조금 날씨가 그래도 흐린 편이었는데 약간 생각보다 조금 아주 쌀쌀해. 근데 너무 저는 그게 조금 신기했어요. 계속 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나라랑 반대잖아요. 미 그거 운전석도 그렇고 차 이거 좀 먹을래? 한번 먹어? 뭐? 여러분 오늘 예지의 첫 해외여행입니다. 아 예지언니 저 오늘 처음 비행기 탔어요. 완전 처음 비행기 탔어요. 혼자 앉았어 비행기. 정말 귀여웠어요.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뜨는데 이륙하는데 혼자 표정이 아니,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우리나라 제주도도 못 가봤거든요. 저는 정말 되게 한국에 오래 있었는데 이렇게 선배님들 콘서트 계기로 이렇게 일본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볶음면을 보고 정말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먹자! 우리 멤버들과 함께 와서 너무 좋죠. 네. 진짜 첫 해외여행. 맞아, 진짜. 우리 멤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맞아, 완전. 그러면 다들 첫 번째는 아니야? 나만, 응. 확인사세요. 먹자. 진짜 최근 왜 온 일본어는? 완전. 최근 왜 온 일본? 뭐가 왜 온 거야? 예지의 첫 비행 축하해. 축하해. 맛있다 이거. 여러분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요. 유명한 건 이유가 있어. 이거 나 지금 먹을게. 유부가 살아있어. 유부가 살아있어. 첫 시식. 아 근데 면에 아직 안 해봤는데. 방금 넣은 거 아니야? 이거 삼각김밥 먹어. 얼마 뜨거. 나는 그러면 이거 왜? 맛있다? 스파게티 같은 맛이 나. 그래? 매운 거 아니야? 색깔 빨간색 샀어. 맛 안 매워. 맛있어요. 맛있는데 약간 스파게티. 저 뒤였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찌다이스. 언니 유부만 먹었어? 응. 너무 뜨거운데 맛있어. 응. 여러분은 다들 저녁 드셨겠죠? 지금 늦은 밤이니까. 다들 야식 드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희 먹방 보고 식욕도 드셔서 같이 야식 드시는 거 아니에요? 라면 소리. 동초 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달라고 하셨는데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선 굉장히 컸어요. 진짜 컸어요. 완전 저는 이 저희 캔디봉도 있잖아요. 차이스 선배님도 한번도 있겠나? 진짜 멋있어. 근데 그 캔디봉 이제 사람 팬분들께서 너무 많으시니까 저는 그게 약간 별처럼 보였어요. 진짜로. 너무 이게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엄청 컸어요. 그리고 말도 안 돼 컸어요. 맞아. 무대 세트가 진짜 화려하고 멋있었고 확실히 저희가 이제 그 전 차이스 선배님 한국에서도 콘서트도 막 많이 가보는데 그럴 때마다 엄청 놀랐는데 돔투어? 봄에 정말 처음 딱 입장했는데 관중석 분들이 캔디봉 이제 말도 들고 계신데 정말 이렇게 딱 맨 처음에 등 첫 무대 때 한꺼번에 딱 불이 켜졌는데 와. 진짜 짱이었어. 진짜 울컥했어. 딱 등장하면서 딱 캔디봉 오늘 온 사람 손 찍 울컥했다. 나는 흘렸어. 나는 콸콸콸. 약간 그거 무슨 노래지? 항상 부르는 거 원인남의 저희도 벅찼는데 선배님들은 진짜 무슨 감정이었을까요?
근데 저희 내일도 일본에 있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일본에 내일. 재밌는 데 있어요? 어디 가면 좋을까요? 저희 지금 도쿄에 있거든요. 네, 좋아. 그냥 도쿄에 있는데. 그냥 도쿄. 저희 오늘은 거기 갔었거든요. 도쿄 타워. 맞아요. 도쿄 타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전망대에서 도쿄 내려보고 그것도 했었어요. 바다 끌려 유리로 되어 있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내일 어디로? 디즈니랜드. 아 저희 진짜 가고 싶다. 디즈니랜드랑 가고 싶은데. 디즈니랜드. 그리고 디즈니랜드도 유리. 시간 조금 부족할까? 거기가 어디죠? 맛있는 거 길거리 음식 많다는데. 후에 그 거기 길거리 음식 많. 그 약간 일본의 홍대 같다고 하던데. 주후주 신주쿠? 네. 신주쿠. 그거 깡 기름 그거네. 시부야? 그거 그 크레페 파는. 후무 뭐 있잖아. 네 글자였던. 아 잠깐만 갑자기 뭐가 갑자기. 하라주쿠. 하라주쿠. 제가 하라주쿠를 전 가봤거든요. 거기 일단은 쇼핑할 때 굉장히 많고 진짜? 빈티지 샵도 많고 장난은. 그리고 일단 크레페 가게들이 곳곳에 있는데 진짜 약간 영화에서 나오는 번호가 막 쫙 있어요. 그러면 나오면 생크림이랑 딸기랑 너무 예뻐요.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먹었는데도 맛있고. 그게 또 먹고 싶구나. 재밌을 것 같은데. 내일 그러면 거의 가는 걸로? 내일 하루 가서 우리 쇼핑하는 거 어때요? 우리 쇼핑 다들 좋아하잖아요. 크레페 먹고 그리고 디즈니랜드를 하는 거. 타코야끼도 저 먹어보고 싶어요. 길거리. 타코야끼 진짜 맛있어. 그리고 오코노미야끼가 유명한 건가요? 어 여기 오코노미야끼랑 다 유명해요. 오코노미야끼가 철판 요리죠. 오코노미야끼 오코노미야끼 한 번 안 먹어봤어. 그냥 맛있어. 저는 일본에서 안 먹어봤어. 이거 진짜 그거만 한다. 그 향이 그냥. 있어. 완자 그. 괜찮다. 맛있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맛있어. 배고파서 지금. 아까 이거 안 먹어? 난 한 번 봐봐도 돼? 네. 우리 류진이 잘 먹어서 좋아. 벌써 이거 끌려드세요. 팬분들을 위해 열심히 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팬분들을 위해서 정말. 아, 숙소에 에리얼이 두 명이나 있네? 에리얼이 왜 두 명일까? 아하. 또 유나가 티셔츠 저희 자랑했었거든요. 에리얼 샀다고 이것도 이렇게 안아봐주시고 그랬어요. 보고 싶어요. 저희가 원래 먹을 때 유일하게 말이 없어. 먹으면 좀 말이 없어지는 타입이에요. 다들. 진짜 맛있다 이거. 우리 그러면 우리 하나씩 말해드려요. 저희에 대해서. 밥 먹을 때 습관 같은 거? 저는 안 좋은 습관은 저는 물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스타일. 나도. 저도 약간. 네. 누가 물이 물 갖다 줬어 저는 계속 지금. 물을 거의 한 통을. 삼각김밥 무슨 맛이에요? 참치마요예요. 참치마요 저 나도 물 진짜 많이 먹어요. 또? 또? 우리 멤버들은 젓가락 예쁘게 잘 하죠? 젓가락질? 응. 나 안 그래. 저는 잘하면 잘할 수 있어요. 잘하면 잘요? 난 예쁘게 잘하죠. 잘하면 잘할 수 있고, 그죠? 안 할 때는 이제 약간 젓가락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 안 할 때는 잘할 수 있어. 또 나 좀 특이하게 밥 먹는다. 특이하게 밥 먹는다? 특이하게 좋은 건 아닌데 저는 원래는 다 완전 세팅해놓고 밥 먹는 걸 맞아. 좋아해요. 그리고 아, 맞아요. 저는 쌀을 진짜 좋아하는데. 맞아. 진짜 모든 거를 반찬화시켜. 막 치킨이나 뭐 길거리에서 분식이나 이거 사 먹어도 아 이거 밥이랑 먹으면 맛있겠는데 이게 있는데 밥을 약간 뜨거운 상태로 흰밥 딱 먹었을 때 맛있는 거 알지? 근데 나는 흰밥은 뜨거울 때 달라. 셋도 이거 딱 차려놔야 되니까 차리다 보면 밥이 식는단 말이야? 그러면 차리고 밥 다시 돌리고 차리고 돌리고 이러다 보면 막 그 다음에 먹던 본거 같아. 본래 들어. 자꾸 그 전자레인지 바로 끝나자마자 다른 거 넣고 전자레인지 끝나자마자 또 다른 거 넣고 계속 들어가. 그거 진짜 빨리 맛있어요. 리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밥을 먹을 때 밥을 안 먹어요. 반찬 진짜 많이 먹어. 반찬 위주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밥은 진짜 이만큼 먹고
그래서 좀 진짜 그거 좋은 거야. 호텔 룸메가 누군지. 자, 하나, 둘, 셋. 저희가 또 매니저인데 이제 리아랑 수고요. 저랑 유나는 두 명이 보균자. 여기는 제 방이에요. 저희 저랑 유나는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같이 쓰기로 했어요. 다른 멤버까지 아픈데. 저랑 유진이는 호텔방 들어가자마자 그냥 거의 숙소줄 그 숙소 방처럼 그냥 얼마나 같은 방을 같은 방을 써서 좋지? 좋지? 좋은 거 맞지? 맛있어? 댓글을 읽어볼까? 아, 휴지 사진 내가 댓글을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아, 항상 약간 왜 하고 있어? 여행 갈 때 사랑해요. 왜 또 갈 때만 아픈 것 같아? 이치 사랑한대요. 저희 사랑해요. 이거 사왔어. 그때 사는 거 좋아하는 거. 나도 좋은데. 스크림 그때 너가 우리 음악 방송 할 때 사온 거. 근데 언니가 샀던 국방이 맛있었어. 국방. 그래? 완전 맛있다. 저희가 음악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선이가 편의점에서 빵을 한번 사왔었거든요. 근데 그 빵이 진짜 세상 그렇게 맛있었어. 좋더라고요. 맛있지. 응. 그치. 오이시데스. 네. 괜찮아. 네. 보면. 뭐야? 우와, 이지들 나중에 선배님들 노래 커버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영광이죠. 저희는 연진 영광이죠.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고르기 힘들 거예요. 아이시데스. 다들 너무 잘 먹어서 좋아. 감사합니다. 더 잘 먹을 수 있어요. 먹고 또 배고픈 말래. 나도 안 뜯었거든. 저 사실 꺼낸 건 이거지만 여기 금이 몽지가 있거든요. 저기 안에 디저트가 있어요. 저희 오늘 처음으로 다 같이 해외여행 온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희는 오늘 다섯 명이서 좀 더 저희만의 시간 조금 즐기고 네 지금 그러고 12시죠? 네, 잠에 들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얼른 주무시고 진짜 팬분들이랑 먹는 것도 너무 재밌지만 여러분이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드려야 돼. 또 잘 자요 하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트와이스 선배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팬분들 제어해요. 그러면은 국밤 하면서 잠들어라. 우리 국밤 하면서 그 마법을 저희 마법을? 내일도 매직쇼 재밌는 시간 보내고 나머지 시간 보내고 다시 또 돌아가서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네. 참 잘 올 수 있게 팬분들 저희 뭐 해야 되지? 댓글 봐봐. 잠 잘 올 수 있게. 여러분 뭐라고 하면서 끝낼까요? 인간 수면제가 되어드리자. 인간 수면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ASMR. 들을까? ASMR. 싫어. 점점 더 해. 더 해. 주무세요. 빨리 주무셔야죠. 내일 또 학교 가잖아요. 네. 말리지 말라고 외치면서 끝내달래요. 좋아요. 말리지 마? 그럼 왔던 잠도 달아날 것 같아요. 소리 이상하네요. 네, 좀 더 감미롭게. 말리 마. 감미롭게 말리지 말아 한번. 그럴까요? 이치를 말리지 아니면 말리지. 자기 파트 한 소절을 감미롭게 돌아가면서 딱 하고 굿밤을 하고 우리 마무리 한번 감미. 해볼까요? 그 달라달라 노래 자체가 막 가사 자체가 잘 좋아요. 그니까 좋아요. 그 나른하게 한번 그냥 조금만 좋아요.
겠니? 이렇게 딱 여기 계속 끝날까? 좋아. 요 정도 만보기 좋다. 또 보는 거야? 야, 근데 완전 진짜 밤라디오인데? 하세요. 이진 씨는 거기 해줘야죠. 말이죠. 내 맘대로 살 거야? 말이지 마. 네, 다음. 좋아하실까, 흥분이? 우리가 알아서 노래 잘 만드는 거 같아요. 네, 채령이 하세요. 채령이 오늘 시작하자 그랬어요. 아니, 제대로 안 하면 패스 안 시켜. 제대로 해야 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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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따. 사랑 따. 사랑, 사랑, 사랑. 남 신경 쓰고 살기는 거와 하고 싶은 일 하기에도 바빠. 전달이 될까? 네, 그럼. 난 특별하니까, 예? 근데 우리 어떻게, 우리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왜? 나 완전 감미로운데? 막 이거 생각하면 누워서 자다가도 웃겨가지고 깨시는 거. 자, 마지막 미아. 꿀리아. 꿀리아답게. 이렇게 끝내주세요. 진짜 좋구나. 난 지금 내가 좋아. 나는 나야. 여러분 굿밤. 잘 자요. 안녕. 잘 자요. 내가 또 왔지. 꿀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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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리야. 하세요. 네. 빠빠이.